저녁 시간 길을 건너던 70대가 차량 4대에 잇따라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가운데 한 명도 쓰러진 보행자를 살피려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도로는 통행량이 많은 곳이지만 가로등 하나 없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도로 갓길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고 중앙선에는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인 전남 강진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난 시간은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길을 건너던 주민 78살 A씨가 달려오던 승합차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1, 2분 간격으로 잇따라 사고를 내 결국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예, 무단횡단한 사람을 제가 한번 쳤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차가 또 와가지고 또 좀 쳤어요. 현장에서는 또 두 번째로 보행자를 친 20대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A씨를 살피려다 뒤따르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저기 이번 국도상이네요. 예. 강진호련 앞인가요? 수소! 아이고. 사고가 난 도로는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어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봐도 밤길을 비춰주는 가로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불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깜깜하지요. 그 가로등이 없는데. 뭐 때문에 사람이 그걸 갔었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닌데. 그래.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이 밤길에 어두운 복장을 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